안녕하십니까. 그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 환영합니다. 웰컴 투 코리아. 저는 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말 순서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새로운 손님을 만나뵐 수 있다는 그 기대감도 있었고, 또두 번째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여러 상품들이 있지만, 이 가을날씨 또한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천의 우리 작품이기도 합니다. K묵은 우리 대통령님께서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입니다. 반드시 실천될 겁니다. 금년도에 기본적인 설계가 끝나고 내년도부터는 시범 운영에 들어가고 16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많은 국민들이 고품질의 강의를 직접 동영상을 통해서 접하고 자기 실력을 배양하고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부 또한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또이 K-MOOC 워크숍이 그러한 정책적 사업이 구현되는데 큰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발표를 하시게 될 우리 김광조님께서는 우리 교육부의 대선배님이십니다. 우리 후배들을 재직 중에 많이 감탄시키셨는데 감탄시키는 두 가지입니다. 실력이 출중하시고 두 번째 훌륭한 덕성으로 후배들을 감싸놓으신 덕장이십니다. 그래서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이 발표회가 K-MOOC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인사 말씀에 가름하고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 대한민국 가을 날씨 많이 즐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